또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, 이 책을 쓴 그분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예수님에게 이 은밀하고 위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두 가지 내면의 힘이 있었을 것이다.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힘,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.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청년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힘, 이것이 그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가 뭐냐 했더니요, 사람이나 사건에 치이지 않고 묵묵히 갈 수 있는 힘.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에게 사건에게 얼마나 치입니까? 그 사람 때문에 주저앉고 싶고 그 사건 때문에 고만두고 싶고, 근데 예수님은 묵묵히,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방해물이 있지만 묵묵히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. 이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놀라운 내면적인 힘입니다. 여러분도 사실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.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문을 닫고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사람이나 사건, 시대에 흘러가지 아니하고 그 묵묵히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내면의 힘. 예수님에겐 분명히 이 두 힘이 있었을 것이다. 저는 사실 지난 시간에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. 저의 목회는 사역 중심이었어요. 많은 사역이 있었어요. 그 결과 성도들은 열심히 헌신을 하셨고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커졌어요. 근데 돌아봤는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. 그분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. 열심히 봉사하는데, 열심히 사역하는데, 어느 날 제 스스로가 인식의 전환을 갖기로 했어요.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. 내가 먼저 묵상하기 시작했어요.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은밀하게 위대하게, 하나님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, 하나님 교회는 들썩들썩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말씀 앞에 가는 것이야말로 너무 소중한 것이구나. 그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사모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세요. 여러분에게는 이 톨 프로인의 박사의 말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힘이 있습니까? 여러분에게는 사람이나 사건에 치이지 않고 묵묵히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?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? 이 힘이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. 로마서 8장 16절,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. 성령이 하시다.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주고 내 마음에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결국은 일하게 하신다. 오늘 이 은혜가 나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이같이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.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침내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일하실 것입니다. 우리 교회가, 저는 그런 교회,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